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영업하셔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 되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잘하고 계시는데. 예, 뭐. 근데 왜 이렇게 가슴에 쌓아둔 게 많아요? 아, 글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게 내 성격대로 안 돼서 받는,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래요? 답답해서 죽. 왜냐면 그런 표정들이 나한테 느껴지니까. 아, 그러니까 답답해서 죽. 꽉 막혀있어, 가슴이. 그렇죠. 네. 못 벌었다는 얘기 안 하고 이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네, 계속 네. 하셔야 돼요. 상업, 영업, 그리고 상업 안 돼요. 내장사, 장사? 내장사 안 된다는 안 되고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된다. 네. 제일 잘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일 잘 맞아요, 이게. 예. 네. 그걸 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구설시비가 많이 따르시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구설시비라는 어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소문이 돌거나. 아. 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건대든가. 시비 거는 거요? 네. 최근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모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설 시비가 본인 귀에 아직 안 들어갔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구설 시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영업을 쪽에서 근무를 하는 건 맞고요. 선생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를 옮기까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한 직장을 한 2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좀 회사를 옮길까? 옮길 수 있을까? 옮기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저는 옮겨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그래서, 영업이 맞습니다. 아, 구설 시비가 많은가 봐요.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럼 맞겠네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옮기지 말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한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옮기면은? 네. 옮기시면은 그래서 옮기는 자리에서도 구설 시비가 또 날 수도 있고요. 끊이질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구설 시비가 끊이지 않을 거고 거길 설 자리가 없어져요. 내가 설 자리가. 알겠습니다. 뭐 승진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네.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 네. 거기서 이렇게 버틴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아. 못 버텨요. 아, 승질에. 아. 제 성질에? 네, 성질에 못 버텨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옮기게 되면 금전적으로 큰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돼서 저는 이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좀 그게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일시. 돈이라는 것은. 네, 솔직히 맞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우를 저기 해준다고 하니까. 네네. 참 좋은 조건인데? 하고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내가 일하는 족족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설 자리가 없어 슬슬슬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내가 마음이 뜰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점점 아, 나 여기서 일하기 싫다라고 뜰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 그만두면
그 좋은 조건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있는 거 지키는 게 더 낫지.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금 옮기지 말란 소리가 나오고 네. 있던 곳에 더 있으라는 계속 있으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네네. 네. 아, 그렇게 나와요. 옮기면은 구설 그 구설 시비가 많으시네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그것도 없지 않아 더 큰 거죠. 아,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 난 구설 시비가 별로 없는 거더라 없는데라고 느끼면 네네. 앞으로 다가올 걸 말씀해 주실 아,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구설 시비가 아, 많으시네요. 그렇게 나와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 그래도 본인은 마음이 확고한가 봐요. 옮기시기로. 왜냐하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옮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해오는 거 그대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 말씀하신 영어 그거 그대로 할 그 예정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옮기려고 그러니까 옮기려고 마음이 확고해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확고한데 그걸 뭘 점을 봐요? 벌써 정해놨는데 제가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결론이 안 나서 그게 이제 내년 초에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옮기겠다고 제가 결정해서 무조건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이제 어떤 협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길 수 없어가 아니라 옮기지 말라가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옮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고요. 근데 옮기지 말라.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옮긴다. 저는 옮기고 싶은 마음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 왜냐면 옮겨요. 본인은. 이렇게 공수가 나왔어도 고집대로 하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러면은 네. 내가 해왔던 방식보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하시고 있는 방식으로 갔을 때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어떤 텀을 둬야 어떤 여유와 어떤 텀을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예,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네. 예,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솔직히 네. 그게 쉽진 않겠지만 네, 쉽진 않겠지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오래 계시고 싶으시면 오래 계시고 싶으시면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궁금한 점 있으세요? 다른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처음 이제 정사 신청을 하실 때는 와이프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집에 좀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래서 조금 사이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사주가 네. 높다라는 얘기는 네. 저희 쪽하고 가깝다라는 거죠. 이분이 촉감 예감도 대단하시고 촉감 예감
직감 대단하시고 사주가 아주 높으십니다. 대주님이 이게 감정 기복이 이분이 심해요.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이 사주에 높으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이게 결혼하신 지 꽤 되신 거죠? 네. 혹시 헤어 이혼했다 다시 만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일부 종사가 이부 종사가 안 되시는 사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 대주님이 진짜 나 죽었다 하고 마치고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대주님보다 이분이 사주가 더 높아요. 맞습니다. 이분 꺾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맞추고 사는 수밖에 없지.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사주가 높으신 분하고 살면 그래서 일부 종사 안 되고 이부 종사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주가 높으신 분들은 좀 맞추고 살기가 일반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맞추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본인 성격 이외에도 받는 이런 직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이 내가 아닌 남이 다른 분이 예.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갈피를 못 잡아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저거 또 지랄이야 또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힘들어요. 좋을 땐 좋은데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극도로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냥 조금 안 좋은 거 많은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뭐 어떻게 그렇게라도 사실라면 데리고 사시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사실상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하고 살기는 몇 번 왔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뭐 둘사이도 그렇고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어느 누구하고도 그래요. 자기 주위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나와 같은 친구가 많이 없어요. 네. 나와 같은 직성을 가진 친구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나와 같은 직성을 가진 친구일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네. 네. 친구가 없는데 여 네. 주위에 인덕도 없고 인복도 없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사니까 저도 편해지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는 한은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 죽었어 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아니면은 못 살아요. 이분은 안 맞춰주면 절대 못 살아요. 제가 너무 좀 개인적인 고민은 와이프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부부관계도 해야 되고 부부니까요 이런 거 하는데 자기는 부부관계 안 해도 된다. 나는 평생 안 할 거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있고 그런 거를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부부 아니냐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좀 많이 아프거든요. 이래저래 아픈 데가 많아졌어요. 이유 없이 아파요. 네. 딱히 변명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유 없이 뭐가 짓누르는 느낌도 나고 네. 갑자기 뭐 이쪽에 염증이 생겨서 깁스를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짓눌리고 근데 딱히 뭐가 어디가 어떻게 다쳐서 아프고 어디 병이 그치. 생겨서 아프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여기저기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항상 그러고 항상 두통도 달고 살 거고 네, 두통도 달고 살 거고 가끔가다 어지러움증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예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위에서 아, 어르신들이 예,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시면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의 기분으로 본인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좀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죠. 근데 대주님은 이분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고 이분은 이유 없이 이유가 없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없이 본인을 보면 화도 났다, 불쌍하기도 했다, 막 이래요.
네, 들쑥날쑥해요.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불쌍하다 이런 감정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본인을 보면 혼도 내고 싶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든 뭐든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들쑥날쑥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봐 나한테. 어떻게 15년을 살면서 내가 일목적 잘못받았냐,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한다고. 아니 원래 이런 분들이 고집 꺾기 힘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데. 똥꼬집에 똥꼬집. 내가 말하는 게 법이고 내 말하는 게 정답이고. 그러니 지금 어떻게 이제 살아왔지만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 살아야 되나. 그거밖에 없어요. 못 잡아요. 그냥 잡혀 들어가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살라면. 아, 고민 좀 해봐야겠네, 제가. 오,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어머님. 아, 그쵸. 어머니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도 좀, 집사람이 좀 서운하게 하지 않나 해서, 그게 참, 그렇죠. 저도 물론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불효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잘 옳지 않은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 좀 더 잘 모실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서. 그분이 들어 저기 와 막내를 좀 하시네요. 그래요? 막내를 하셔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살 두 살 들다 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또 이제 궁금해서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어 살아야지만 계속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혼자 계시는데 아버님이 조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그 처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직업을 옮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시간이 좀 있어서 아버님은 제가 조금 모시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계속은 못 모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버님 따로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님 곁에서 좀 뭐 1년 정도 혹은 6개월 정도 같이 좀 있으면서 하고 싶은데 아버님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시고 와야 되는지. 스트레스 받아요. 와이프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고분고분하게 안 할 거거든요. 절대. 그럼 아버지는 스트레스 더 받아요. 아버지가 호흡기 쪽이 좀 안 좋으신가요? 네. 아버님 요새 몸이 다 안 좋으세요. 호흡기 네. 쪽이 많이 안 좋다. 네. 숨쉬기. 호흡기 쪽이라고 하면 폐가 될 수도 있고 심장 쪽이 안 좋으세요? 그쵸 폐 쪽으로 네. 해서 이게 호흡기 숨쉬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가빠요. 숨이 가빠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셔야지. 그래요? 그러면 뭐 같이 살거나 이런 같이 살아도 차라리 자주 왕래를 하시면서 네네. 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와이프 때문에 와이프 절대 이건 못 모셔요. 오히려 아버지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파. 그래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쳐다보고 있으면 승질나서 못 살아요. 더. 그러시면 자주 왕래를 하세요. 그냥. 선생님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저희가 아이가 둘인데 둘째 녀석이 아주 속된 말로 좀 꼴통 기질이 있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얘는 첫째랑 너무 달라요. 둘째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 공부에 흥미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둘째가 좀 어떨지 어떻게 이해를 갖다가 좀 그래요. 예. 써줘 보세요. 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음력이에요. 네, 음력입니다. 아이고, 어린데.
너무 어린데. 네, 어린데 아니 보면 안 되나요? 아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이거 어린애들은 아,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왜냐면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렸습니다. 어, 아직 네. 어리고 사춘기가 맞고. 여자 손이 막 입이 트였나 봐요. 말을 잘해요? 어, 예, 말은 네. 말은 잘합니다. 네. 그죠? 네.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여자 손은 그냥 엇나가지 않게만 옆에서 부모님이 네, 네. 어, 성인 될 때까지 잡아만 주시고 네. 하고 싶다라는 거는 하게 내주세요. 네, 하고 싶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고 없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본인 생각이 있어요. 아. 예,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네. 내 할 거는 어, 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도 아버지랑 똑같이 말로 말을 하는 직업을 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꼭 말을 하는 직업이 꼭 영업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갈 거예요. 네. 그래야 본인이 직성에 맞아서 오래 견딜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저랑 저랑 비슷해요. 아버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러셨나 봐요. 그건 아닌데 어떻게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쪽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 아들은 이걸 풀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네. 뭐 영특한데? 아니 근데 첫째가 사실은 조금 애가 조금 영특하고요. 얘는 형에 비하면 완전 본인 생각 주장이 강해서 그렇지 이 자손이 머리가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히 회전이 아, 회전이 네. 되게 좋아요. 네. 공부 머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네, 네. 어, 원래 잔머리 있는 자손이 또 잘 살 수 있다고 그럼 다행이고요. 이거 머리 회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엇나가지 않게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어, 본인이 뭘 하고 싶 막 이렇게 간섭하고 막 이렇게 잡으려고 들지 말고 네. 이해해주면서 네, 네. 네, 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해 시켜주고. 시켜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잡으려고 하면 더 엇나가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괜찮아요. 이 자손도 엄마가 힘들다. 엄마가 네, 아, 엄마만 힘들어요. 선생님. 애 둘을 키우느라고 자기 거 다 잃어놓고 그렇게 좀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더 막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스트레스도 둘째 치고 원래 일보종사 안 되시는 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진짜 많이 참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네, 엄청 많았어요. 진짜. 근데 이분 사주가 워낙 높아서 본인 생각 반 위에 생각 반 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거는 좀 참고 가정 잘 꾸려나갔으면 난 좋겠고 힘들 되게 힘들겠지만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떤 때는 막 뛰어내리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네. 바깥에서 네. 근데 어쩔 수 없겠네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